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한 살 먹을 시간이 와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빨리 가는데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제가 올 초에만 해도 이제 그 계획을 짤 때 한 달에 두 벌 정도 내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했는데 평균 한 벌 정도 만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계획대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벌 정도는 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옷들을 그냥 제 옷들은 요 명품 만들기에서 소개를 안 시켜 드렸는데 쇼츠로 만들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패턴 뜨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입고 사진 촥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쇼츠를 올려드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가 되면 근데 뭐 계획들을 아마 잡으실 거예요. 그 계획 중에서도 꼭 하나 정도 한 달에 한 벌 정도 내 옷을 만들어 입어야겠다라는 계획을 넣어주시기 바래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림바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입을 만한 옷들을 가지고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우리 내년 계획을 지금 짜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벌 정도는 만들어 입는 거 우리 이렇게 내년 계획을 짜면서 오늘 그러면 뭘 만들어 볼까? 오늘 뭘 만들어 볼까 하다 했다면 제가 원단은 캐시미어로 선택을 했어요. 캐시미어 검정으로 선택을 했고 얘를 뭘 만들까 그러다가 요 아이를 만들 거예요. 요 아이를 만드는데 요 아이는 이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이넥 훌. 왜 훌이라고 졌냐면은 뒷부분에 얘가 훌이 들어가 이렇게 훌이 들어가는데 예뻐요.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훌이 쫙 들어가니까 겨울철에 이렇게 훌 들어가는 옷을 제가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봤는데 예뻐요. 명품에서 나와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훌로 들어가면서 어깨는 드롭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요 어깨 뜨는 거 있잖아요. 어깨 드롭 되는 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직선으로 가는 거고 오늘 요거는 어깨가 요 휘어지면서 뜨는 거예요. 조금은 틀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 디자인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보시면은 원 오리지널이라고 제가 조금 바꿨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디자인은 하이넥 훌 자켓이에요. 예? 무슨 훌이지? 뒷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이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차이나 밴드 카라가 될 것 같아요. 밴드 카라인데 제껴서 입으면 굉장히 쇼울 칼라처럼도 보이는 오늘 하이넥 훌 자켓을 디자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앞에 부분을 보시면 더블 여밈으로 반 더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cm 정도 더블로 돼서 위에 부분에만 단추로 이렇게 4개 정도 이렇게 여밀 수 있도록 했고요. 앞부분에 주머니, 웨입술 주머니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원래 지금 앞에 보시면은 앞에는 드롭되는 소매고 어깨가 많이 드롭된 소매로 돼 있고요. 뒷부분에는 레글런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로 하려고 그러다가 저는 오늘 앞판 뒷판 다 드롭으로 된 걸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뒷판은 레글런이고 앞판 드롭되는 거는 몇 주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고 요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깨를 많이 드롭시킨 패턴으로 앞판 뒷판 똑같이 뜰 거고요. 소매 부분에는 이렇게 밴드를 고리로 해가지고 소매 밴드 부분을 좀 작게 떠서 이렇게 오므러들 수 있게끔 제작을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뒷판이 이렇게 훌이 들어가요. 와 여름에 이렇게 훌이 들어가는 걸 제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뒷판이 훌이 들어가니까 이게 먼저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봉도 한번 보면서 봤는데 이 훌이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앞에 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박스핏 정도 아니면 오버핏 정도로 맞게끔 제작을 했어요. 하이넥 훌 자켓 디자인을 살펴봤습니다. 약간 오리지널은 앞에가 드롭되고 뒷부분은 레글런이었는데 요거 전전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똑같이 지금 사진대로 똑같이 뜨고 싶은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하셔서 앞에는 드롭이고 뒤는 레글런을 뜨셔도 돼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또 설명 안 드리고 그냥 저는 오늘 어깨가 드롭되는 거 앞판 뒷판 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훌 떴어요. 그리고 오늘 패턴을 뭘 봐야 되겠어요? 어깨 드롭되는 패턴하고 훌 패턴
앞에 부분 하이넥으로 뜨는 패턴까지도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자인은 이렇게 들었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약간은 잘라서 벌리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안 해드렸었는데, 상의에서 스커트에서는 가끔 해드렸는데, 상의 부분에서 잘라서 벌리고 이런 패턴을 어떻게 뜰까라고 훌 뜨는 장면까지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봐주시기 바래요. 하이넥 훌 자켓 패턴을 떠볼게요. 자, 제가 이제 처음에 딱 말할 거예요. 1. 그렇죠. 기장을 놓는다.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은 그렇게 긴 기장은 아닌 것 같아요. 골반 정도에 오는 기장. 한 56에서 58 정도. 한 58 정도 놔볼게요. 56 정도, 키가 작으신 분들 6 정도 놓으시면 되고요. 키가 크신 분들은 58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장을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가지고 오셔서, 자기 맞는 원형 패턴을 가지고 오셔서 뒷목점에다가 딱 맞춰서 카피. 자, 놓은 다음에 허리선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허리선 다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을 나갈 거예요. 아니면 품 나가기 전에 원래 뒤를 쳐야 되는데 뒷부분이 골시예요. 골시기 때문에 뒤를 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만 나갈게요. 자, 그런데 얘가 어깨가 드롭되고 오버핏이에요. 자, 그래서 넉넉하게 7cm 정도 나갈 거예요. 품을 7cm 오버핏 정도 나갈 거야. 자, 나갔으면 내려줘라. 자, 요거 내려줄 때 헷갈리시죠? 나가면 나 자기 어깨로 갈 때는 반, 나간 거야 반이니까 3.5cm, 3cm 정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깨가 드롭될 때는 나간 거에 70% 정도. 그러면 7cm 내렸으니까 40% 정도, 4cm 정도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4cm 정도 내렸어요. 그리고 H라인이니까 조금 있다가 잘라서 벌릴 거기 때문에 H라인만 떠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어깨 갈게요. 어깨가 좀 헷갈리겠죠? 직선으로 쭉 연결시켜서 가주시고요. 자기 어깨에서 8cm 정도 나가고 2.5cm, 8cm 나가고, 자, 8cm 나가서 체크하고 2.5cm 내려서 또 체크하고 2.5cm 내려 체크하고 1cm 올려서 체크하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하고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실게요. 립바! 저번에 어깨 드롭때 직선으로 갔잖아요. 자, 직선으로 가면은 약간 소매가 옆에 땡기는 현상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편안할 때는 오버핏이 편안할 때 직선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오늘은 여기 부분 앞에 부분 여기 남는 부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여기 좀 남아요. 앞에 부분이 근데 남는 거 없이 좀 깨끗하게 좀 탁 떨어졌으면 해가지고 오늘은 어깨를 내려서 드롭되는 패턴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기 어깨에서부터 14cm 정도 나가서 많이 드롭을 시켜볼게요. 많이 드롭을 시켜볼게요. 사진처럼 많이 시켜볼게요. 자, 여기가 어깨가 드롭됐어요. 자, 어깨가 드롭됐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를 여기서 그냥 똑같이 그려볼게요. 소매 길이를 그릴게요. 그리고 소매 길이에서 우리 소매 길이 58cm 정도, 59cm 정도 나가서 체크할게요. 자, 소매통은 좀 넓어요. 근데 너무 넓게 안 할 거예요. 어느 정도만 넓게끔 해서 비조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이게끔 돼 있는데 18cm 정도 나갈게요. 18cm 정도 어깨 나간 다음에, 자, 여기 부분 드롭되는 패턴, 요거 라그랑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거죠. 어깨서부터 여기서부터 소매를 바로 뜰 거예요. 그럴 때 산을 놓을 거거든요. 진동 빼기 8cm.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네요. 8 뺐더니 17cm 정도를 내려서 17 정도 내리니까 여기가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매가 원래는 여기랑 어깨랑 연결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됐었을 거예요. 이렇게 연결됐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여기랑 만나는 여기 선을 하나 또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크로스 되는 데랑 여기서부터 소매도 이렇게 와서 소매랑 이렇게 만나는 데랑 소매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소매랑 이렇게 만나는데 소매랑 크로스 되는데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장 체크를 한번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했더니 10.5,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10.5가 나가서 체크할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랑 여기랑 연결 됐어요. 그러면 소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라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 부분은 카라가 좀 넓은 카라로 들어가서 조금 여기 턱 밑에까지 갈 거라서 옆으로 3cm 정도 파줄 거고요. 옆으로 3cm, 밑으로 2cm 정도 파서 체크하고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패턴을 짤 거기 때문에 8cm 정도씩 그려주면 돼요. 8cm씩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8cm, 여기 끝에는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벌려줄 거예요. 뭔가 막 어려워 보이죠, 패턴이?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뒷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워 보이는 패턴이긴 한데, 여태까지 많이 설명드렸어요. 어깨를 드롭돼서 뜨는 패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판을 밑에다 깔고, 중심선 체크. 밑단 체크. 허리 체크, 옆선 체크, 옆선 체크.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등길이랑 같아요. 근데 등길이보다 0.5만 올려주세요. 등길이보다 0.5만 올려주세요. 자, 앞길인데 지금 앞판을 뜨고 있죠. 앞길이는 뒤보다 0.5를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자, 다트 안 잡을 거면은 옆에 다트만큼 내려줘라. 그죠? 다트만큼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트까지 내리고 0.5를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카피. 자, 여기만 이렇게 카피가 되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원형에서 이렇게 깎았던데 여기 3cm 가기 전에 A점이 있어요. 여기 부분을 딱 여기를 다 완성한 다음에 자, 여기 옆 앞에 부분도 5cm를 랜단분을 5cm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배불림인 1.5cm 정도 배불림을 줄게요. 그 다음에 복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연결. 자, 그 다음에 여기 어깨 부분 있거든요. 여기 A점을, 자, 여기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여기를 쭉 올려셔서 뒷판이랑 딱 맞춰주시면 돼요. 뒷판이랑 딱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뒷판을 똑같이 카피해주시면 돼요. 뒷판을 이렇게 카피. 그래서 카피 룸룸 요거 옛날에 제가 요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카피해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카피. 어깨 내린 것도 똑같아요. 카피. 자, 여기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어깨도 여기도 이렇게 만나는 편이랑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체크. 길이를 딱 체크를 했더니 9cm. 그럼 여기도 9cm 체크. 그래서 밑에는 17cm가 되겠죠. 여기는 17cm, 앞판은 17cm로 해서 얘랑 평행하게끔 연결. 자, 어깨선은 여기고요. 자, 앞에 부분 옆에 팠으니까 똑같이 3cm 파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원형에서도 2cm 정도 파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놨더니 주머니가 하나가 있었어요. 주머니는 밑에서부터 10cm, 옆에서부터 10cm로 이렇게 주머니를 반인치 1.25짜리 웨이프셀 주머니를 하나, 15cm짜리로 이렇게 하나 웨이프셀 주머니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안단은 어깨서부터 5cm 가서 중심서부터 7cm 정도 와서 복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안단 뒷부분도 그럼 안단이 있어야 되겠죠? 뒷부분도 5cm 가고 7cm 정도 내려서 안단 표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포맨을 딱 따내서 앞판 뒷판 붙여주시면 돼요.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번 주도 똑같아요. 드롭돼서 요거 뜨는 거 저번 주도. 뒷부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옆선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붙여주시는데 뒷부분에 절개가 하나가 들어가요. 여기 부분에
우리 절개 하나 넣어줄게요. 뒷부분 소매, 뒷부분 소매 여기 만나는 점하고 여기 가운데쯤 해서 이렇게 선 하나, 이렇게 트임선을 하나, 여기 어깨선을, 소매, 여기 절개를 해서 소매를 하나 이렇게 넣어줄게요. 절개까지 해서 여기 뒷판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잘라주시면 돼요. 카라 떠볼게요. 자, 카라는 우리 항상 카라 뜨는 거 있죠? 차이나 칼라식으로 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딱 놓으시고요. 여기 부분은 뒷목 나가주시고요. 뒷목이, 자, 앞목, 뒷목이 12cm 나왔고요. 뒷목 나가고요. 앞목 14.5 나가주시고, 거기에서 3cm 올라가주시고, 곡자를 싹 써서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주시고, 여기가 목 중심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5cm도 나갔어요. 나가서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카라는 10cm 정도 넓이를 갈 거예요. 10cm 정도 넓이로 가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뒤는 골시고 앞에 부분은 이렇게 됐어요. 요게 하이네 칼라, 차이나 칼라식이죠. 칼라가 이렇게 완성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뒷부분에 훌이 들어가잖아요. 훌 자르면서 제가 설명을 마칠게요. 여기 사이를 10cm 정도 이렇게 맞춰서 고죠. 또 얘도 10cm 정도 벌려줄게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그려주시면은 홀 패턴이 끝났어요.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나는 거예요. 잘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놨으면 여러분들도 하이넥 훌 자켓 패턴을 잘 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패턴을 딱 떴는데 뜨는 거 보니까 항상 니파가 뜨는 거 보면 만만해. 나도 할 것 같아. 아, 저 정도는 나도 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종이를 딱 깔고 자를 딱 준비하고 패턴을 딱 뜨려고 하는데 멍해. 그럼 다시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요기 하나, 오케이, 기다려, 멈춤, 나도 요기 하나, 요렇게 떠보시면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뜬 패턴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막 재단하고 하지 마시고요. 요 밑에 가서 무료 패턴, 100원 패턴 받아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봉제는 제가 순서를 요즘에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 계속해서 아직도 립바 왜 만드는 장면을 왜 안 올려주냐, 제가 5년 하면서 만드는 장면들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 만드는 장면들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기다가 영상에다 넣잖아요. 영상만 길어지지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전에 봤던 건데 라고 하는 식으로 넘어가요. 제가 그래서 말로 옷을 만들어 볼게요. 말로. 자, 첫 번째 재단을 해요. 그죠? 우리 재단을 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요척 정도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요척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단이 얼마큼 소요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보기 뒤에 훌이 있어도 2야드 정도, 더블폭, 대폭일 때 2야드 정도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2야드 정도로 재단을 했어요. 시접은 어떻게 줘요? 자, 시접을 어떻게 주고 뭐 하는지는 제가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앞자리 걸 조금 한번 살펴보세요. 시접들을 주는 것도 제가 막 영상을 보여드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얘도 그 시접을 똑같이 주시면 돼요. 시접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단을 쫙 가위로 잘랐어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심지 앞에 자켓은 무조건 심지 다 카라 다 그죠?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단 넣어줄 건데 안단에도 다, 그리고 다대테이프, 늘어나는 곳에 다대테이프, 목 부분 쳐야 되겠죠. 어깨 늘어나면 안 돼요. 앞에만 어깨 부분을 쳐줄 거예요. 그죠? 앞에만 어깨 부분에 다대테이프 쳤어요. 앞에 부분, 앞중심도 치세요. 초보자들은 많이 치세요. 많이. 그래야지 늘어나지 않아서 미싱하기가 수월해요. 자, 다대테이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테일이 있으면 디테일을 만들어줘라. 이 디테일, 왜 입술 주머니 하나가 들어가요? 왜 입술 주머니는 어떻게 하는데, 림파? 와, 이거 많이 주머니 만드는 거에 설명해 드렸는데, 왜 입술 주머니 만드는 거 여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왜 입술 주머니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주머니 간격을, 왜 입술 간격을 아랫입술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입술이 2cm 정도이기 때문에 2cm 정도를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원단에다 그릴게요.
2cm, 외입술 주머니가 2cm예요. 자, 그 다음에 윗입술을 주머니보다 양쪽으로 1.5cm, 1.5cm 크게 한 다음에 속지를 먼저 자르는 거예요. 윗입술에, 윗입술은 얘는 없죠. 그러니까 위랑 연결되는 부분을 하나 자르고 밑에 2cm보다 조금 더 크게끔, 2cm보다 조금 크게끔 하고 윗입술하고 내려오는, 윗입술은 아니고 윗하고 박아서 내려오는 데랑 하면은 요렇게 지금 아랫입술, 그러니까 외입술 중에서 아랫입술을 하는 거고 윗부분은 그냥 안에 속지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그린 다음에 2cm를 그려주시면 돼요. 2cm로 2cm 정도 외입술 주머니를 만들 거기 때문에 2cm를 먼저 그려주세요. 골시 접은 부분의 바깥쪽에다가 그려주셔야 돼요. 자, 요술펜으로 잘 그려주신 다음에 자 미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랫입술 외입술 있죠? 2cm 그린 데를 끝부분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cm, 2cm, 총 4cm 정도를 그려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밑에 부분 2cm를 그리고 2cm를 딱 맞춘 다음에 시작과 끝을 도매를 한 다음에 대박음을 하신 다음에 쭉 이번에도 2cm 간격으로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릴 때 2cm, 2cm, 4cm 네모 박스를 만드시고 끝부분, 골씨를 끝부분, 2cm 끝부분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2cm를 맞춰주셨어요. 됐어요. 그 다음 윗입술을 한번 달아볼게요. 윗입술도 끝부분에다가 0.5 정도로 끝부분에다 그려주신 다음에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맞추신 다음에 사진, 그 영상처럼 놓으신 다음에 밑으로 제낄 거기 때문에 윗부분 왼쪽으로가 길게 남겨 놓으시고 오른쪽 부분에 박는 부분이 시접으로 0.5에서 0.7 정도로 쭉 박아주시면 돼. 그려놓은 거를 박아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끝을 도매를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도매를 한 다음에 제낀 다음에 두 부분이 끝부분이 아까 입술 주머니처럼 정확하게끔 맞는지 체크. 요게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우리 아까 구찌 딴다고 하죠. Y자 따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입술 주머니처럼 끝부분을 Y자를 정확하게 따야지만 입술이 예쁘게 나와요. 자, 어느 정도 그려놓고 구찌 가위, 그 끝부분이 날카로운 가위로 이제 Y자를 한번 따볼게요. 뒷부분은 원단만 자르셔야 돼요. 박은 데들이 잘리시면 안 되고요. 원단만 정확하게끔 Y자를 따주세요. Y자 끝부분까지 정확하게 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양쪽을 Y자를 정확하게 따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 Y자가 정확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주머니는 굉장히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 뒤집어서 뒤로 제낄게요. 뒤로 쭉 제껴서 이제 평평하게끔 펴주신 다음에 제껴서 한번 보면은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가 있죠. 자, 아랫입술 위로 올라가는 거 뾰족이도 빼주시고요. 뾰족이 빼주시고 아까 쌍입술 할 때처럼 뾰족이를 박아줄게요. 잘 펴진 다음에 아랫입술이 2cm 정도를 잘 펴주신 다음에 위에서 뾰족이를 딱 박아주세요. 자, 이쪽 하면 끝부분 이렇게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모 박스처럼 반대편도 뾰족이를 정확하게 울지 않도록 잘 펴준 다음에 박아주세요. 살짝 울면 살짝 당겨서 정확하게 평평하게 박아주셔야지 울면 안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뾰족이를 박아주신 다음 제끼면은 이렇게 박스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뾰족이서부터 이제 주머니 속지를 쭉 연결해서 박을게요. 자, 주머니 속지를 나는 깊게 하고 싶은 분들은 더 밑에 부분을 길게 하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굴려주시는 거 아시죠? 먼지가 낄 수 있으니까 각지지 않도록 굴려주시면서 박아주시면 속지가 예쁘게 완성될 거예요. 자, 어느 정도 옷을 만들다 보면 감각으로 주머니 속지를 그리는데 잘 안 되신 분들은 그려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외 입술이 깨끗하게끔 완성됐습니다. 자, 입술 주머니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입술 주머니 됐어요. 자, 입술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봉제를 할 거예요. 봉제라는 거는 어깨를 박고, 옆선을 박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매를 달아줘요. 얘는 어깨가 드롭됐으니까 홈줄이기가 없어요. 그냥 쭈르륵 맞춰서 다시면 돼요. 어깨가 드롭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카라를 달아줄 거예요. 카라를 달을 거예요. 안감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카라는 이렇게 박아서 두 개 같이 박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딱 쓸 거예요. 심지 카라 안단하고 바깥에 다 붙여주셔야 되겠죠? 붙여줬어요. 다 됐어요. 와, 그럼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제 안감을 안단하고 안감하고 박아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봉제 앞에 부분 쭉 박을 거예요. 그 다음 밑단 부분에 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데 안감을 똑같이 그냥 훌도 똑같이 자르세요. 안감도 똑같이 잘라서 박으세요. 핸드메이드로 하고 싶은 분들은 핸드메이드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안단도 안감이랑 박아서 그냥 쭉 다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훌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요. 훌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에 부분에는 우리가 시접을 줄 때 안단 시접 줄 때 잘 보여요. 겉감은 4cm 주고 안단은 1cm를 줘요. 시접을. 그래서 이렇게 제껴서 남게끔 돼요. 이거는 겉감은 4cm, 밑단 시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단은 1cm를 줘서 이렇게 돼요. 소매도 마찬가지로 겉감은 4cm, 안감은 1cm를 줘서 잡아요. 자, 그런데 뒷부분에는 웬만하면 1대1 시접. 뒷부분은 겉감도 1cm, 안에도 1cm. 그럼 박아서 넘겨서 주시는 게 좋아요. 안감 좀 빠져도 그냥 예쁘게 떨어지려면 곱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시접을 똑같이 주셔서 하셔야지 돼요. 실루 안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안에 잡아봐요. 안에 부분 안단하고 겉감하고 안에서 떠준다. 이거 제가 작게 또 얼마 요 회색 여기 플랫대 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영상 뒤로 한번 가보세요. 그럼 안감 넣는 거라고 제가 썸네일에 안감 넣는 방법 해가지고 자켓 안감 넣는 거 해드린 적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우리 금방 만들죠. 말로는 하루에 한 100벌도 만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하면서 안 되는 부분 순서는 꼭 알고 계셔야지 되고 순서대로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 입술 주문을 어떻게 만들었지? 그럼 미리 조금 몇 번 해보신 다음에 원단에다가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패턴과 됐으면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한 게 제일 나이가 먹다 보니까 건강한 게 최고더라고요. 자, 되게 아무 편안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2024년이죠. 벌써 2024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 립바는 다음 주 내년에도 열심히 제 계획이 그거예요. 더 열심히 쇼츠도 만들고 막 열심히 유튜브를 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쭉 올려드리는 게 저 립바의 2024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새 목표를 가지고 옷 만드는 걸 열심히 하면서 우리 내년에도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저 립밤 물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